안녕하세요, 카메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기간 사용했던 FX3에 대한 롱텀 사용기를 이야기 드려보고자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FX3를 구매하기까지는 약간의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당시에 보다 몇 개월 앞선 시기에 캐논에서 정말 괴물 바디가 나온다는 루머가 떠들썩했고, 정말 그 루머의 스펙과 동일한 바디가 출시되었습니다. 8K 30프레임 로우 촬영이 가능한 EOS R5인데요, 저는 그 전에 소니의 알파7 마크3를 사용하고 있었고, EOS R5가 나오면은 바로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었었고, 나오자마자 예약을 걸어서 당시에 물량이 딸려서 1차에는 받지 못했으나 2차 예약 구매자한테 풀린 물량을 받을 수 있어서 비교적 남들보다 빠른 시기에 EOS R5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끝난 후기에 캐논이지만 정말 그 루머대로 모든 스펙을 다 넣어줬더라고요. 아, 이게 웬일인가, 이게 캐논이 맞나? 정말 8K 30p 로우 촬영도 되고 4K 120프레임이 크롭이 없고, 이거는 정말 갓바디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함정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발열 펌웨어도 나오기 전이라 정말 그 발열이 극악무도했었습니다. 이게 막 거의 4K로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4K 60프레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15분에서 25분 안으로 바디가 뻗었었고요, 또 그거를 시키기 위해서 2시간? 뭐 이렇게 기다렸었어야 됐었습니다. 신기하죠? 정말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온갖 소문들이 난무했었는데 그 중에 좀 제가 봤을 때 가장 유력한 루머 중 하나가, 기기 내에 내장되어 있는 온도 센서에 의해서 발열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사용이 어렵게끔 일부러 리미트를 걸어놨다, 이런 루머들이 외국 커뮤니티 사이트로 중심으로 퍼져나갔었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저는 EOS R5를 사용을 하다가 그 발열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바디를 물색을 했어야 됐는데요, 당시에 알파7 S3가 정말 잘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고, 이 영상의 주인공인 우리 쇼맨의 S3 바디를 써보 보자마자 반했었습니다. 야, 이거는 내가 R5에서 S3로 넘어가야겠다 결심을 하던 찰나에 마침 S3의 시네마 카메라 격인 FX3가 나왔습니다. 두 바디 성능 동일하고 모든 것이 똑같은 카메라지만 폼팩터가 달라졌고 쿨링 팬이 탑재됨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발열에 강한 바디가 나온 것을 보고, 이거는 뭐 뒤도 돌아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쫓아가서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FX3를 제 손에 넣을 수 있었고, 그렇게 빨리 손에 넣은 FX3와 함께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FX3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바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먹은 건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단점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단점이 없이 뭐 거의 극강의 바디라고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 바디는 장비병이 심한 저에게 장비병 완치라는 치료를 해주었으며, 이 바디를 제가 갖고 나서부터는 도무지 다른 바디는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정말 완벽한 퍼포먼스, 색감 모든 면에서 뒤처지는 거 하나 없이 정말 정말 지금까지도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라고 우리가 어떤 제품이든 3년차가 되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좀 실증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다음 세대의 제품을 기다리게 되고 그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도 이 바디가 출시한 지 3년이 돼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현 시점에서도 성능적으로 단 하나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정말 미래지향적인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바디의 후속작이 어떤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급격한 업그레이드가 아니고서라면은 이 바디를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제가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FX3는 정말 완벽합니다. 사실 요즘 영상 퀄리티들이 많이 올라가고 또 영상 촬영 편집 기술들이 전부 상향 평준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는 그렇게 상승된 실력과 함께 기기들도 이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성능을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FX3도 바로 그런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로 찍으면 정말 못 찍는 게 사실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어지간하면은 정말 이쁜 이미지 퀄리티가 담기다 보니 내 실력이 상승했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뭐 상승한 것도 있겠지만 이 바디에서 그러한 수고스러움들을 많이 덜어주다 보니까 저의 영상 퀄리티가 올라갔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제가 부족한 많은 부분들을 이 바디에서 많이 충족을 시켜줍니다. 지금은 바디가 좋아짐에 따라서 영상을 잘 못 찍는 분을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소니 카메라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를 되짚어보자면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던 바디죠. 알파7 M3 같은 경우는 메뉴가 굉장히 복잡하게끔 느껴졌었고 거기다가 메뉴에서는 터치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메뉴들이 초보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니
에브리바디는 어렵다는 좀 오해 아닌 오해를 갖게 되었었는데요. 사실 알파7 마크3 때도 그렇고 S3, FX3 지금 나오는 모든 소니 바디들이 그렇고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파나소닉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소니 바디는 정말 사용하기 쉬운 바디예요. 첫 번째 그 이유로는 칼같이 AF를 잡아줍니다. 이전같이 AF가 굼뜨거나 아니면 아예 AF가 없는 카메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촬영 구도와 연출을 신경쓰기 전에 우선 포커스부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내가 다른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여기에 발목이 묶임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뺏기는 부분인데요. 대형 프로덕션이나 여러 크루가 작업하는 현장에서는 포커스 필러가 따로 있고 촬영 감독이 따로 있고 모든 부분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 그러한 부분은 사실 걱정할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는 있지만 요즘은 1인 영상 제작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MF까지 신경을 쓰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러면은 사실 초보자가 진입하기에는 상당한 허들들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니 바디는 AF에서 이미 그러한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거기 생기는 여유로 인해서 구도 여러가지 부분에서 제가 정신을 쏟고 할애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정말 쉬운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다양한 픽처 프로파일의 지원입니다. 만약에 로그를 지원하더라도 DR이 좁거나 아니면 아예 로그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저는 더 어려운 환경이라고 봐요. 예전에 또 오해 중 하나가 로그는 어렵다, 왜냐 색을 보정해야 되니까 어렵다는 인상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색을 보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만 조금 습득하고 나면은 사실 로그라는 형식 자체가 논픽처 프로파일보다는 로그를 켰을 때 다이나믹 레인지가 정말 크게 늘어납니다. 안부와 명부의 데이터를 최대한 보존을 시켜주기 때문에 촬영단에서 조금 판단 미스가 있더라도 후보정에서 이것을 충분히 복원해줄 수 있을 만큼 많은 데이터 값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촬영의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게 로그다 라는 오해 아닌 오해가 좀 있더라고요. 사실 좀만 로그에 대한 색보정을 아신다면은 로그가 얼마나 편한 시스템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FX3 그리고 알파7S3는 S로그3를 지원하고 이 로그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타사 미러리스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폭의 DR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에 엄청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소니 카메라는 색감이 나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이거는 M3 때부터 사실 크게 공감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만약 정말 소니 바디 색감이 나쁘다면은 많은 해외 유튜버 그리고 국내 유튜버들 M3 때부터 소니 바디를 사용한 대형 유튜버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 영상의 색감이 정말 다 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그 사람이 후광옥을 하느냐에 따라서 색감은 충분히 변할 여지가 있고 그 사람의 컬러 그레이딩에 따라서 영상의 질감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니 색감이 나쁘다 라는 부분은 저는 예전부터 좀 잘못된 오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 생각을 좀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건 여러 바디를 써보면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그 바디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영상의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지 바디는 아무 죄가 없다, 색감 나쁘다는 거는 조금만 더 내가 컬러 그레이딩에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바디로도 솔직히 요즘 사둘둘 10피트잖아요. 색감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모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X3와 S3는 이전 짝에 비해서 컬러 사이언스의 개선도 이루어진 만큼 처음부터 색감에 대해서는 전혀 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아직도 뭐 소니 카메라의 색감은 좋지 않다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물론 색감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주관적인 영역이고 또 쓰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러한 분들 의견에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색감에 대해서 전혀 뭐 터치하고 싶은 내용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바디를 3년간 사용하면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바디에 대한 안정성입니다. 예전에 또 오명이 있죠. 소니 바디는 안정성이 좋지 않다. 제가 FX3를 상업과 개인 작업에서 두루두루 사용을 했었는데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어요.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FX3가 단 한 번도 속썩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7시간 이상 레코딩을 걸어놔야 될 때가 있어서 V마운트 배터리를 물려놓고 쿨러를 켜고 사용을 했는데 뭐 당연히 아무런 문제 없이 그날의 촬영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뭐 기기 뽑기운도 있는 거고 또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변수가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바디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제 바디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로그만 말씀을 드렸는데 FX3는 다양한 픽처 프로파일을 제공을 합니다. S시네톤부터 HLG, S로그, 그리고 그 단순하게 HLG, S로그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S로그 2, 3, HLG 1, 2, 3, 그 외 시네포, 여타 여러 픽처 프로파일들을 제공을 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니 카메라는 쉽다라는 부분에 일조를 하는 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맛에 맞는 픽처 프로파일을 그때그때 환경에 맞게 사용을 하면은 정말 어려움 없이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담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FX3와 S3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두 바디는 기계적인 스펙에서 전혀 차이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형만 다르지 사실 모든 부품이 같은 바디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도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는 미러리스 라인, 하나는 시네마 라인으로 출시가 된 거고 폼팩터의 변경과 S3에는 뷰파인더가 있고 FX3에는 뷰파인더가 없는 대신 XLR 마이크 단자와 쿨러가 내장되어 있다는 거, 요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래에 조금 더 차이가 벌어지게 된 건 FX3가 펌웨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서 최신 소니 바디에서 제공하고 있는 UI를 제공하고 시네 EI가 추가돼서 조금 더 FX6, FX9과 같은 이런 형제 라인업에 어깨를 대등히 할 수 있게끔 좀 더 전문가적인 면모를 갖춘 바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 차이도 굉장히 미비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기기의 가격 차이가 대략 한 80만원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유가 있다면 FX3를 사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뭐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같은 바디니까. 이거는 뭐 외형 혹은 또 뭐 가격, 자기 주머니 사정에 맞게 구매를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기기의 차이점이라거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두 기기 다 안정성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건 안정성에 있어서 인정이 됐다는 부분이어서 어떤 바디를 고르시더라도 저는 뭐 후회 없는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FX3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솔직하게 소니의 실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년이 다 돼가는 바디지만 최신 바디를 쓰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아직까지 받는다는 게, 제가 여러 전자제품을 많이 써왔어요. 뭐 카메라뿐만 아니라 갖가지 여러 전자제품을 썼는데 보통 제가 전자제품에 흥미를 갖는 유통기한은 1년? 길어야 2년이더라고요. 그때 되면 뭔가 새 기기가 갖고 싶고 새로 출시된 신제품을 갖고 싶고 이런 게 저의 마음이었는데 FX3는 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제 출시했다고 믿어도 될 정도로 깔 게 없이 완벽한 바디입니다. 3년 가까이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뚜렷이 떠오르는 단점 없이 칭찬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극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고, 언제 출시될지는 기약은 없지만 FX3 후속 카메라는 도대체 얼마나 잘 나올까? 얼마나 괴물 바디가 나올까? 아니면 이번에 소니가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닫고 조금 간을 보면서 만들진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 FX3를 구매해도 될까? S3를 구매해도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S3, FX3 이전 세대의 바디들은 우선은 4208비트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바디와는 갭이 상당히 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바디는 지금 사셔도 당장 차기작이 나오더라도 제 생각에는 아무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다음 세대의 바디가 어떤 형식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나올지 모르지만 아마 상당 기간 이 바디 체계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 이러면서 FX3 마크도 바로 사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제가 곰곰이 단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단점이 무엇일까? 아 뭐지? 떠오르지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좀 몇 날 며칠을 떠올려 봤는데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굳이 찾자면 M3에 비해서 줄어든 배터리 타임 정도인데, 이것도 사실 해상도와 화질, 용량이 늘어난 만큼 당연히 수반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1시간 40분, 30분이 짧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단점은 아닌 것 같고, 아 GV21이 동일한 성능으로 반값에 나왔다는 거, 그 정도가 단점일 것 같습니다. 물론 GV21 같은 경우는 좀 발열해서 완전하게 자유롭지는 않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바디의 페널티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같은 사양에 같은 이미지 퀄리티에 저가형으로 나온 GV21이 있다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이려나요? 근데 어차피 프로페셔널한 분들께서는 전부 FX3나 S3를 또 구매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GV21에는 정말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S3와 FX3에는 그러한 기능이 없는 거, 그 정도로 단점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뭐 이러한 단점이 촬영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FX3 그리고 S3에 대한 저의 3년간 롱텀 사용기를 말씀드려봤는데요.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기분, 이런 기분입니다. 저는 FX3와 S3를 카메라계의 허준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구독 페이지에 더 이상 구독 채널을 늘리는 거를 선호하시지 않는 건 알지만 제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유익한 영상으로 최대한 찾아뵙도록 노력을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은 저에게는 아마 최고의 응원이 아닐까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카메라트였고 좋은 영상으로 하루빨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